안녕하세요. 비피랩 코딩교육연구소 지영쌤입니다. 오늘은 텍스트 암호풀이 첫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진수로 문자는 어떻게 나타내는지, 컴퓨터가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, 문자를 컴퓨터의 신호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컴퓨터로 다양한 문자들을 주고받죠.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으며 책을 컴퓨터로 읽을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사용하기도 해요.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로 문자를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화면에 글자가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컴퓨터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들어온 문자를 어떻게 모니터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지난 시간에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이용한 신호만을 인식하는 것을 배웠어요. 그래서 컴퓨터에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고 있는 문자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규칙이 필요하답니다. 이러한 사람이 알고 사용하는 정보를 컴퓨터에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해요.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컴퓨터의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들의 집합을 만들고 각 문자들의 숫자 코드를 배분해야 해요. 그랬을 때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문자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문자와 매칭되는 숫자 코드로 바꿔 인식하여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거랍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문자들의 집합을 만들고 숫자 코드를 배분하는지 그 방법을 알 차례겠죠? 방법은 다음 시간인 이진수로 표현하는 알파벳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